도저히 분리내각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? 알죠. 절대 못합니다. 분리해서 보는 그 생각은 다르죠. 행정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무지하게 기분 나쁘죠. 도유지라는 땅을 한 기업을 이제 유치를 해서 지역과 지역의 상생과 아니면 이제 행정의 어떤 발전적인 것을 도모했을 거 아니에요. 지역과 이제 그 골프장 관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얹으면서 땅을 위해 한번 흘리게 나간 겁니다. 그 땅 흘리게 나갔던 마을에 금전적으로 돈이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골기를 하다시피 해서 얻어낸 것이 협약서입니다. 마을하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. 다시 또 갈등이 생기고 카카오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매입이다 매각이다 말씀이 났을 때 여기서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말이 나갔다. 주민들이 좀 반발이 많았죠. 반발이 많았죠. 주장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주장해보고 저런 것도 이제 의견을 모아서 한번 지역의 이제 상생이라든지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렇게 염불을 이제. 애초에 분리내각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? 알죠. 절대 못한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지금 저를 봤을 때는 행정에서 보는 눈은 그런 건데 아무튼 지분을 가르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지분까지 쓱하게 빼가지고 몸체까지 빠져나가면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죠. 네. 행정에서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. 이제 그거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그걸 거예요. 빠져나갈 거 아니냐. 자기네가 오늘 우리한테 땅 흘러게 사놓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대갑적으로 얻었으니까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익 볼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겁니다.